학교에서 노동 교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적지가 않은데 노동자의 권리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 상당수가 용돈벌이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 많아요. 완전 많아요. 집에서 주는데 옷이랑 그런 거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최저임금은 받는지, 일한 대가와 휴식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비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르고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주휴수당도 몰랐는데 알게 됐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권리를 알고 나서는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가서 얘기해야죠. 네. 달라고? 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노동에 관련된 교육도 종교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광주시 교육청은 인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고,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